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돌아보면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요.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지수와 무관하게 우리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시장이 되게 어렵고 지루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건 개인의 매수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돼요. 최근에 보면 6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그래도 들어왔던 거는 배터리 쪽,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살짝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기금이 또 최근에 많이 사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연기금은 제약바이오를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을 연속성 있게 사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빠져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7월, 8월 달에는 미국의 이슈들이 있어요. 부채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7월 말 중순 정도 이후에 되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부채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좀 시장에 좀 약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걸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자. 이게 지금 최고의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종목들 우리 상담하면서 제가 좋은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6회, 3회,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0269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부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많이 해줄 거고요.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게 스피드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약간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 상담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아,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5만 5,900원이요. 어제 밀렸는데 그죠? 종가에 악재 뉴스가 나와서 네, 맞아요. 쫙 밀렸어요. 많이 네. 밀렸네. 그죠? 매수가가 네. 정확히 15만 9,000원? 15만 5,900원. 비중은요? 비중 10%요. 아, 10%요? 걱정되세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이거를 변이 네. 바이러스에는 네.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네. 변이 바이러스 요즘 나온 거 같고 효과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요즘은 뭐가 있냐면 공매도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네, 공매도에 영향이 막 그 루머도 많이 확산이 되고 네. 그 변이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산세의 이슈를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치료제로 가지고 뉴스를 나와서 어제 많이 뺐더라고요. 네, 그 장 끝날 무렵에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밀렸는데 이 밀렸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거든요. 거래. 네, 이 거래 네. 이렇게 거래를 보면 우리 앞거래와 뒷거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 가격은 바닥주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네. 네. 바닥에서 이 뒤에서 빠질 때 8%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왜 많이 더 많이 빠졌어요? 라고 하면 이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종목이 탄력이 좋아요. 네네. 네. 한번 올라갈 때 9% 막 10%씩도 막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그런 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얇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전에 86,000원대 또 다른 계좌에는 그게 또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이제 딸한테 제가 사라고 해서 이제 산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거
딸 것도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해가지고. 저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흐름만 가지고 이거를 투자하는 게 보다는 미래의 산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그다음 10년 후를 봤을 때 어떤 산업이 커질 거냐라는 거를 좀 예측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산업이 많이 바뀌면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제조업 중심에서 차후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임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과도기고 좋은 것들에 가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왜 수급의 변화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개인들이 이제 지쳐서 팔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누가 사요? 기관하고 연기금. 연기금들이 엄청 많이 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급표를 보면 계속 연기금이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최근에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연기금이 그동안 팔았던 연기금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기금은 단기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 전략을 많이 짜거든요. 그건 뭐냐면 싼 종목에 싼 업종의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쪽의 철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산다는 건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보시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만 원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20만 원이요? 저는 그때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힘내시고 너무 잠바람에 흔들리지 말자. 다시 햇빛이 쨍쨍 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지하게 힘들게 통화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일진 멀티리얼즈. 일진 멀티리얼즈 사셨어요? 매수가 기준은요? 네, 7만 1000원에 40%.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 안 봐도 아는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이 배터리 관련주는 7월 초까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7월 달까지 보면 좋을 수는 있어요. 7월 초까지. 왜 그러냐면 지원책이 나오거든요. K배터리 지원책이 7월 달 정도에 나와요. 일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그 가격은 어디로 보냐라고 했을 때는 79,000원 정도 오면 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이요? 네, 전량 차 저는 매도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내려올 때 제가 재매수 진행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7월 중순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영향이 나올 때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을 조금 이렇게 높은 종목보다 정말 철저하게 낮은 종목으로 매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시장을 조금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79,000원 정도에 오면 팔고 그때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그때 종목을 늘리는 거 어떨까요? 줄이든가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7월 중순 되면 그때 보고. 7월 중순 정도 보고 종목을 있다가요?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와요. 그때 코멘트 드릴 테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9,000 정도에 매도하고 그때 오면 그때 아마 7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팔고 그냥 현금 보유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사지 말고요.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이 종목을 더 내려왔을 때 재매수 하지 말고 종목 교체해요. 이 종목 좋으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갈까 하고 제가 샀는데. 그러세요.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 관련주는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가격의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시장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종목들이 잘 가는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79,000원 팔고 그다음에 79,000원에 오면 매도하고 다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켜보다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 좀 더 지켜보다 한참 좀 내려올 때. 네. 한 2, 3년 들고 가도 될까요? 그건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너무 중독성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레페스. 레페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39,850원이고요. 한 네. 20% 정도. 아, 그러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페스는? 네, 저는 뭐 후공정 반도체 쪽에 네네. 많이 좀 비전이 있다고 여러 번 들어서 네네. 좀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어때? 잘 못 가죠? 생각보다 못 가죠.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주식을 먼저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를 잘 봐야 돼요.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떠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7월, 8월 달 되면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를 잡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예요. 예. 8만 원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 종합지수의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에 영향을 주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에 영향을 또 줘요. 올라가요. 지수가.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수가 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되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걸 지수를 잡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잡아놓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꾸 가요. 8만 원에서 8만 천 원에서 계속 횡보하잖아요. 올 초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제 움직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7월, 8월 달에 삼성전자를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수급의 변화를 보면 6월 달에 조금 달라진 모습은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만 원을 계속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레벨단에서 만약에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지수는 잡아놓기 위한 방법들은 삼성전자다. 그 착시효과를 주는 거죠. 예.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다른 거 막 팔아도 지수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지수는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 지금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7월, 8월 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으세요. 그냥 홀딩을 계속 하면 될까요? 저는 홀딩할 거예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반 정도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 정도.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매물대라고 해서 이게 원칙과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를 잘 안 봐요. 왜? 욕심을 안 부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갖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쌓는 거죠. 이렇게 쌓아가요. 계속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막 나중에 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가는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만 5천 원대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은 우와 많이 기다렸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때 되면 반이라도 파는 게 원칙이 삼고 매수매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IPO고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57,000원에 15%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치매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모를까봐 사놨는데 이게 생각처럼 엄청 어려워요 이 종목도. 예,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한 번에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시세를 한번 냈었잖아요 이 종목. 테마로 엮여가지고 코로나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탄력들이 막 엄청 세단 말이에요.
네. 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동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봉들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봉은 뭐를 의미를 얘기해. 이 봉 빨간 봉, 파란 봉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의미. 혹시 아세요? 주식을 한 지 오래 되셨나요? 이제 거래량. 예? 네. 거래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오래 되셨나요, 주식 한 지? 아니, 별로 오래 되진 않았어요. 아,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아, 3년 됐는데 잘 수익이 많이 나세요? 손해는 안 보고 있어요. 예? 손해는 안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와, 예.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예,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 종목을 볼 줄 아세요? 이렇게 딱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예측할 수 있으세요? 그 이제 흐름 같은 거를 좀 보고. 아, 예.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산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 봉, 파란 봉을 왜 여쭤봤냐면 이건 탄력이라고 얘기해요. 예. 탄력 이게 종목의 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 이 예. 종목을 보면 이 봉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긴 봉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어때? 윗꼬리도 많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라면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성격. 네. 그러니까 종목마다 성격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네.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성격을 볼 때는 이 봉 길이를 잘 본단 말이에요. 이 봉 길이가 길어? 그러면 긴 봉들이 많다 그러면 이슈가 있으면 세게 올라가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빠질 때도 역시 반대로 많이 빠져요. 이런 종목들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선생님이 이거 매매하기에는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생각해 가지고요. 왜요? 평균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좀 빠져나올 때. 이거는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밑으로 여기 밀리면 4만 원 깨지면 네. 원래 이런 자리는 4만 원 깨지잖아요. 그 밑으로 많이 흘러내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면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추세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네. 추세를 한번 만들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어요. 근데 이 네. 자리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힘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쭉 당겨놨죠. 그다음 어때요? 떨어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 봉 길이를 봐봐. 여기는 자꾸 고점이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추세를 만들면 최소 6개월에서 369대로 돌아와요. 3개월 네. 추세를 만들면 6개월 만들고 6개월 나면 9개월 만들어요. 계속 올라가고 아, 왜 대종목은 계속 떨어져요? 라고 하는 거는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질 때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그널 있잖아요.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추세를 전환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건 거래라 그래요. 네. 거래가 빡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더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네. 좀 이해되셨나요? 네. 내가 이 종목이 좋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입이 바닥에서 바닥을 잡는 4만 원을 계속 잡아주는 강한 거래가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예, 갈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 내가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 자체가요? 네,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거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5만 원이요? 네, 기술적 반등 한번 들어올 때 꼭 저한테 주말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추가 매수 반대합니다.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4,500원인가 600원에 80%요. 많이 사셨네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나중에 배당도 받고 네. 보니까 증권주 이게 삼성증권이 제일 안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샀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호텔 신라가고 멘토님 저기 해갖고 수익 많이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네. 올라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 삼성증권은 되게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증권주는 나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죠. 주변에 있는 네네. 분들이 안 했던 분들도 주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많아요. 우리 딸도 나더러 증권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딸도 해요. 아, 그죠? 주식한다고 막. 네네. 그만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만약에 이렇게 그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 네. 증권 회사들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브로콜로지에서 수수료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상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올해도. 네.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어, 그 다음에 또 델타 바이러스라고 해서 또 좀 또 약간의 좀 이슈가 또 되면 또 네. 사람들이 또 밖에서 생활을 줄이고 또 집에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주식에 좀 더 열중하신 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증권 업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얼마까지? 근데 네.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5만 5천 원. 5만 5천 원 1차로요? 네, 1차 5만 5천 원. 아. 근데 증권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네,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7월 중순까지는 네. 조금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7월 후반에는 좀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부채 한도라고 해서 정해진 한도. 네.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개인들마다 대출 한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넘었으면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빚을 갚으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아. 그러면 그 7월달에 이제 그 부채 상향을 하지 않으면 조금 시장이 좀 큰 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7월 말 정도에. 그래서 아. 7월달은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시그널이 먼저 나오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종목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5만 5천원까지 갖고 갔다가 7월 중순에 네. 좀 잘 봐야 돼요. 지수가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야 돼요. 올해 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 알겠죠? 올해 5만 5천원이 안 와도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 이거죠? 네, 네, 네. 7월 중순까지는 네,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홀딩. 나중에 사면 또 연말까지는 한 얼마까지 보면 돼요? 그때 또 봐야 돼요. 네, 7월 달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7월 한 중순 네. 넘어가면 미국 시장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약간의 그 뭐 큰 뭐 급락보다는 네. 약간의 작은 쇼크가 한번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네. 그게 부채 네. 돈이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부채 상향들에 대한 부분들이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조금 소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7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한번 네.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네. 얼른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종목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참 아쉽네요. 자, 시장 잠깐 봐드리고요. 전화 다시 연결될 동안 우리가 잠깐 시장 봐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7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코멘트를 쓸 테니까 우리 이데일리TV 많이 잘 이렇게 시청하시다 보면 그런 우리 멘토님들께서 멘트를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화인베스트. 화인베스트 사셨어요?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3,300원. 아, 3,300원 3,300원 20%. 아, 그래요? 사신 예.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죠, 이거요? 예, 그랬는데요. 네, 예,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오래 쭉 빠져가지고 테레 그죠? 보고 샀어요. 아, 테레 보고 샀어요? 예, 근데 예. 쭉 빠져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저거를 얼마에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걱정스러워서. 팔지 마세요. 안 팔면 돼요. 3,500원 이상가니까. 이게 좋아요, 이 자리. 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예. 이게 막 급등당이 되게 심해요. 예, 예. 우리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예. 그냥 이렇게 막
어디 막 TV에서 막 좋아요라 하면 그냥 막 사시죠? 예. 파는 건 어떻게 파세요? 파는 거는요, 그냥 대충 나오면 그냥 대충 팔고 모자라면 갖고 있고 그래요. 아, 떨어지면 갖고 있고 올라오면 그냥 팔고 막. 예. 손해는 안 보세요? 아, 이제 떨어진 거를 팔게 되면 손해인데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7월 15일까지 이제 팔아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예, 달 보고 그냥 무조건 예, 파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시장을 예. 보고 우리가 보고 예.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이 자리는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예. 시장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시장이 떨어지든 예. 올라가든 별 영향이 없어요. 크게.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예. 막 올라갈 때도 빡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빡 떨어져요. 근데 이 종목은 네. 3,4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아, 3,400원에? 매일같이 아침에 네. 그 우리 장 시작하면 걸어놓으면 한 번은 네. 팔릴 거예요. 그때 팔리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예.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먼저 네. 프로시티믹스 네. 그 통화해가지고 네. 7,000원까지 오를 때 오르면 팔라고 그때 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떨어져갖고 네. 상담했는데 네. 두 달 전에 했나 네. 그랬는데 멘토님이 4,000원 하면 전화하라 그래서 딱 4,000원이 됐네요. 아, 그래요? 예. 올라왔나요, 이제? 예. 한 번 어떻게 4,000원 됐어요? 어, 다행이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라고 그랬어요. 어, 매수가는 매수가? 4,500원. 아, 그래요? 네. 월요일 날 파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 날 얼마나 네. 오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그거 제가 몰라요. 아. 장중에 아. 봐야 되는데, 흐름을 네, 봐야 네. 되는데 네. 이 종목은 100%니까요. 월요일 날 4,500원 내 매수가 오면 반 팔고 반은 들고 계세요. 보세요. 나쁘지 예, 않아요. 예. 근데 아, 비중이 너무 많아서 예. 한 번 올라오죠? 예, 진짜 반 올라오죠. 예. 4,500원 정도 되면 일단 팔고 예, 일단 팔고 반을 들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좀 어떻게 전망은 있습니까? 예, 지금 또 시장의 트렌드라 이런 종목들은 예.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슈에 따라 움직여요. 제약바이오 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델타 바이러스 얘기 들어보세요. 옷깃만 스쳐도 전염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조금 또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예.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중이 높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매수가 오면 반 팔고 반은 두고 있으세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아. 변동성이 예. 되게 커요. 막 한 번 움직일 때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 팔지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예. 그렇듯이 이제 4,500원 되면 반을 줄이세요. 알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홀딩하고 가 보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참 엔지니어링. 어, 매수가 비중은요? 1,540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사라 그랬어요. 친구가요? 네, 그리고 먼저 멘토님한테 감사드려요. 그때 네. 한 달 전에 뭐 방송 보다가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그 한전 KBS 좋게 얘기하시길래 네, 네, 맞아요. 그때 제가 그 한 100% 갖고 있는 거 네 종목을 다 싹 팔아가지고 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았었거든요. 한전 쪽은.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네. 대표님이 워낙 제가 1년 전부터 보기 때문에요.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 방송도 봐요. 아,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 친구분이 주식을 좀 잘 하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거 좀 사보라 그래서 한 네, 30% 좋아요. 샀어요. 네, 이 친구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 잘 좋아요, 이 자리는. 아, 그래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줘요. 네, 네.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봐요.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빨리 네. 움직이니까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네. 바닥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낼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 안에서 이 종목이 뭐 하냐, OLED 쪽이거든요. LCD하고 OLED 쪽인데
하반기에는 네. OLED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OLED 관련주가 뭐 AP 시스템 같은 거, 뭐 덕산 네오록스, PI 첨단 소재 막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좀 더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돼요.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끌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네.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해요. 한정 네. KPS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사면 변동성이 네. 세서 이게 막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이 가격대로 네. 좀 더 끌고 가면 돼요. 목표가 1차 2천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네. 친구분한테 네. 잘 팔고 나면 밥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밥 사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잘하셨네요. 이제 다음에도 네. 이것도 네. 2천원 되면 팔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는 사지 마세요. 네. 네, 그것만 갖고 있다가 2,000원 정도에 가면 팔고 친구분 네.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코리아 센터 네. 8,120원에 50%. 참 좋은데 안 가죠. 예. 참 기업 내용들은 좋은데 잘 안 가가지고 코리아 센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울 거예요. 예, 아니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뭐냐면 정말 좋은데 잘 안 가요라는 그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센터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직구 쪽을 잘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그동안에 그 이런 그 작년에 우리가 많이 올라갔던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해는 조금 많이 처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업종을 잘 보면 코로나 피해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돌아보면 그죠? 예. 이 코리안 센터는 작년에 되게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네. 왜 올랐을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비대면 언택트 쪽에 많이 움직였던 그런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예. 올해는 뭐 집단 면역력, 백신을 맞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 움직일 만한 거리가 생겼잖아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으면 나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예. 뭐 짧게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성격을 안 맞고 근데 또 탄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끌고 가다가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면 돼요. 예, 제가 이제 실적을 보고 샀는데 계속 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샀거든요. 올해 보고 가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이렇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 이게 시장의 영향이 뭐냐면 미국은 실적 좋은 것만 사람들이 사요. 미국 시장을 네.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을 보면 이 환경 조성자라고 하거든요. 조성자. 시장의 네. 조성자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실적보다는 인기 있는 종목이 잘 가요. 막 정치 테마 막 이런 종목들은 막 몇백씩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에요. 실적 네. 베이스로 가는 건 정말 대형주 말고는 이런 중소형 독단들은 인기가 없으면 안 가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매출세가 좋다고 해도 잘 안 가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런 종목 싫어하거든. 왜 그러냐면 옆으로 막 횡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겨워요.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난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실적 좋고 그다음에 영업력이 좋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투자해서 가면 되는데 잘 안 가. 그러니까 옆으로 긴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탄력이 없으니까 빵빵빵빵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 내가 장기적인 성장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딱 맞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런 뭐, 그 전략을 짜면 돼요. 예. 그냥 오래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어떤 성격의 주식을 하고야 맞냐라는 거죠. 내가는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천천히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 다 처리해야 되고. 근데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 성격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는 종목이에요, 선생님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얼마까지 목표가를? 아, 만 원까지는 가져가야죠.
아, 만 원까지. 예, 상당성이 좋아요, 이 회사는. 예. 그렇게 보면 직장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보니까 그러면 딱 좋아요. 예. 그러면 이런 예. 종목을 사야 돼. 그러면 예. 내가 직장에서 볼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면 실적 봐야 돼요. 예. 그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건 장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없고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딱 맞아요.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시는 그럼, 분들은 막 급등조합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팔아요. 매도 안 팔고 전화 주시면 돼요. 또 주말에 전화하면 안 될까요? 아, 예, 만 원 오면요. 저도 선생님 목소리 또 듣고 싶은데. 선생님은 아, 예. 제 목소리 듣기 싫은 거 보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러셀 매수가 5,370원에 네. 비중 15%요. 오, 직접 사셨나요? 아니, 누가 지인이 추천해 줘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죠? 장비 중고차, 장비 그 중고 장비 부품주라고. 부품제,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중고 장비를 이렇게 세일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근데 반도체 장비들이 하반기에는 되게 좋아져요. 장비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의 수급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러셀이라는 종목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잘 선택해 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 거예요? 팔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지금 궁금해서요. 손절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왜 그러냐? 목표가는 좀 여유가 있지 않으세요? 시간적 네, 연말까지는, 여유. 네,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는 가져가세요. 더 예. 사지 말고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예예.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예요. 네. 근데 돈을 잘 벌어. 근데 기업이 작아. 그럼 이 기업은 커질 확률이 있을까요? 작아질 확률이 있을까요? 커지겠죠, 장기적으로. 커져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막 시가총액 커지겠죠.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커져. 근데 지금 팔 이유가 없죠. 돈도 잘 벌고 시가총액도 작고 야,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겠네. 라고 보는 거죠. 어때요? 예.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이쪽은. 그래서 1차 목표는 6,500원. 그다음 6,500원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위에 볼 수 있으니까요. 6,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근데 이게 혹시 뭐 대선주로도 엮여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종목은 대선주로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대선주로 엮는 건 누가 엮어요? 뭐 세력들이 엮겠죠. 네, 세력들이 엮어요. 그냥 뭐 사춘에 팔춘에 막 그 엮어가지고 올리는데 예. 이런 종목 엮이면 안 좋아요. 아, 왜 안 좋을 거예요? 왜 회사가 좋은데 엮여요? 피해로 보죠. 예. 세력들이 들어와서 엮어놓는 종목들은 되게 안 좋아져요. 예.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도 좋고 성장성이 있는데 굳이 엮여가지고 피해볼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대선 테마에 엮이게 되면 급락이 나와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손때 안 타는 게 나아요. 예.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너무 안 좋아요. 예, 너무 좋은 종목을 흐리멍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꼭 이 종목을 좀 들고 와서 6,5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SCM 생명과학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원에 18%.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추천 받은 종목인데요. 누가 줄기세포 네. 관련돼서 네. 좀 전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익 좀 내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네. 많이 물렸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네. 이 종목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제약바이오 예. 특징은 업종의 특징은 뭐냐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업종 자체적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아도 다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올 들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서대도 얘기했지만 6월에 그 포지션을 보면 왜 그 예. 특히 연기금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사요.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도 그다음에 이거 이런 종목보다는 좀 예. 제약바이오라도 해도 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약바이오는 예. 철저하게 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막 단기적으로 막 매매하는 거다. 막 내가 단타 칠 거야. 아니면 막 짧게 테마로 붙어 있는 종목을 살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예, 예. 업종은 실적이 있는 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나마 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알 만한 기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약바이오는. 예. 정말 내가 테마로 붙어갖고 매매할 거야? 그럼 뭐 코로나 관련주 아까도 뭐 프로스페믹스 같은 거 막 붙어가지고 매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안정적인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완전 적자추성이고 막 이래요.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되게 위험한 것도 제약바이오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할 때는 오너 리스크를 잘 봐야 돼요. 네. 오너 리스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오너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이끄는 건지를 봐야 돼서 제약바이오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꿈과 그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뭐냐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팔고 예. 종목 기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내 매수가 오기 전에는 팔지 마세요. 아 매수가는 올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이런 그러면 예. 추가 매수하고 매수가를 좀 저기 낮추면 어때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생각은 안 치워요. 예. 아니 제가 오늘 더 사라 그랬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자리는 더 사지 말라는 이유는 떨어질 네. 확률이 더 많으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고 전조현상이라 그래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전조현상이 일어나는 이거를 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올라간다고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나 지금 더 쉴 거야 라는 그런 그 시그널 뿐이 없어요.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건 거래건데 거래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이 종목. 근데 더 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더 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더라도 얼마에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3만 8천 원 이상 넘어갔을 때 사야 돼요.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3분기까지 기다리면은 매수가가는 올까요? 우리 아버님, 우리 선생님이 네. 제가 몇 살까지 살아요라고 하면 제가 맞춰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분기 앞으로 9월 달에 있는 주가를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제가 맞히면 저는 여기에 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그 네. 컨설팅 할 수 있는 가장 그 원칙적인 거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면 안 돼요. 기대감을 주면 제가 네. 이 종목을 4만 8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3만 원짜리인데 내가 4만 8천 원까지 갈게 확실하면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그죠. 그러면 저는 떼돈 벌겠죠. 그러지 못해요. 제 능력이.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앞으로 세 달 후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틀릴 수 있는 거라 그럼 네. 대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제가 보면 목표가를 되게 조그맣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네. 일어날 일을 최대한 그 확률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라 최대한 네. 위에 목표가를 작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살면 안 되고요. 3만 8천 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시고 하세요. 알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 관광개발. 아, 그래요? 네. 네, 왜 아우 그러세요?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높게 샀으니까 떨어졌죠.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21,800원에 20%. 아, 그래요? 작게 샀으면 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델타벤인가 네. 그거 때문에 네, 약간 영향이 있죠. 예. 네, 네. 뭐 얘님 뭐 롯데관광은 카지노도 돼 있고 용산 개발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뭐 크루즈 사업도 하고 여행 관련주로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용산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제주도 카지노. 그래 가지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번 잘 봐봐. 이거 많이 올랐죠? 이렇게 우리가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럼 이렇게 보면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제가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얼마 안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 야, 네. 이거 이제 움직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펴보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연하게 하루에 만드는 봉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봉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봉도 보고 연봉도 보고 지금 위치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올랐어요? 아직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가서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홀딩해도 돼요. 이 종목은 23,000원 이상 넘어가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 24,000원이요? 23,000원. 예, 그 23,000원 위에서 반 팔고 반 홀딩하면 돼요.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그렇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보지 네. 말고 또 월봉도 이렇게 보고 야, 많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봉을 보면 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네. 23,000원에서 반 팔고 또 볼까요? 네, 좀 더 보고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변동성 있으면요. 네, 알겠죠? 어렵게 연결이 돼서 전화 몇 번 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마지막 전화인가 일부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종목은 현대롯데며. 현대롯데며? 예, 매수가 예, 기준은요? 2만 5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아, 2만 500원 때 한 5월. 2만 500원이요? 아, 잠 예, 예. 저는 2만 5천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추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5월 초점 산 것 같아요. 예. 지금 10% 해가지고 비중을 줄이기도 그렇고. 예. 저는 지금 연말까지 한 30%에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현대 롯데하고 예. 현대 위험은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예, 말씀을 예, 드렸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셨나요? 예. 예, 그때 5일, 지금 현재 5일하고 20일 좀 만나가지고요. 예. 이번 주 들어 좀 조정받아 다음 주에 좀 한 5% 태워보려고 문의드렸거든요. 그, 지금 태우지 말고요. 예, 예. 조금 이따가 태우는 건 어떨까요? 그, 지금 그 가격을 지금 좀 얼마 정도 가격대를 기다려야 될지 지금 한 60일까지는 기다려야 되나 좀 해서 여기서... 추가 가격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예, 업사이클, 네. 다운사이클을 봐야 돼요.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금 다운사이클이냐 업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거운 종목들은 예. 지금 이게 업사이클이냐 다운사이클이냐 이게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순환사이클을 보면 T값이라고 하거든요. 시간. 시간과 네. T값을 보면 돼요. 그동안에 얼마만큼 떨어졌고 얼마만큼 개인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업사이클, 아, 예. 다운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운 사이클에서 무슨 사이클이에요? 업 사이클이잖아요. 업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 업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예. 보면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모멘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수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메인이에요. 현대 연말에 그 SOC 철도 급증을도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예. 모멘텀이 있어요. 아까 잘 보셨어요. 첫 번째는 수소. 수소는 예. 현대 위하고 현대 그다음 로템. 예. 그다음에 SK는 SK 가스. 이쪽이 예.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쪽이에요. 네. 네. 이쪽이 많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하고 SK하고 지금 그 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수소 그렇죠. 경제를 해서 그래서 이 종목 좀 더 끌고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끌고 가시고 네. 제가 이 코멘트는 제가 이게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거라 네. 계속 좀 끌고 가세요. 지금 네, 추가매수 하지 말고. 저는... 아, 추가로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좀 더 기다렸다가 하세요. 시간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을 기다리는 네, 시간을 있죠.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1부가 너무 빨리 갔네요. 2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